지난 28일부터 만나이가 공식적으로 적용됐습니다. 다들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졌는데요. 저도 대학 졸업할 때로 돌아갔답니다. 나이가 어려진다는 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소식인데요. 그런데 여기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연년층이 있습니다. 바로 갓 20살이 된 친구들입니다. 힘든 수험 생활을 지나 20살이 돼서 친구들과 술게임도 하고 어른처럼 인생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다시 어려진다니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텐데요. 다행히 주류를 살 땐 만나이가 아닌 연나이를 적용한다고 합니다. 주류 구입뿐만 아니라 군대, 초등학교 입학, 공무원 시험 등 사회적 곤란을 줄이기 위해 연나이를 적용합니다. 여전히 빠른 연생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기대하지 마세요.